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는 사실은 목자의 목숨도 위험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역할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나를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플까 다칠까 잘못된 곳으로 갈까 보호해주심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풍요함과 안식함과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시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형식은 시적으로 그러한 시적 단어로, 시적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약속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룻기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과정적으로 확증이 되었고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그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한 과정을 마치 목자가 양을 통해서 인도하는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찬양하는 시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풍요와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모르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한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인도하고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은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였지만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이도벨을 모략으로 궁경에 처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가 어디 있냔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왜 우리 보고 경배하라고 하고, 왜 우리 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오랜 친구에게 위험을 당하고 마치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간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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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가면서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서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성도와 함께 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손님으로서 식탁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요, 귀한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손님이 되어서 그것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귀중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의 그러한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아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린 길르앗사람 다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이 다윗의 일행에게 풍성한 식사를 대접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밥상을 베푸시고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베푸심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베푸신 선하고 인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은 변함없이 일어날 것입니다.